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먼저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이 질의 답변으로 7시 오늘 제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결정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이 지방분권의 철학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장관이 국책사업이지만 현행법상 장관이 주민투표 요구를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주 날카롭게 반대했던 분들도 만일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면 한 표라도 많으면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갈등 해결 방식과 이 정부가 좀 다르려면 또 제주 특별자치도잖아요. 제주공항은 물론 국책사업이지만 국토교통부 사업이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부도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력 권한을 지역에 주는 거에 대해서 이미 타당성 재조사를 했고요. 검토위원회 뭐 이래서 굉장히 많은 대화와 이런 시간들을 걸렸습니다. 충분히 했으니까 한번 투표를 붙여볼 필요도 그리고 있다. 그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책사업인 것이고 저희가 당정협에서 합의를 한 걸 제주도하고 또 다시 저희가 합의를 한 게 뭐냐면 제주도가 결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제주도였으니까 제주도 보다는 제주도민이 결정하도록 그러니까 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얘기. 할지는 제주도가 결정을 하시면 예.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제주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몇 년에 걸친 한 발 더 나가서 제주도민에게 결정권을 주라는 얘기를 그거를 제주도가 결정을 바랍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장관이 주문을 하면 될 수 있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예. 정부 업무 수행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용역 보고서나 토론회 같은 형식 절차를 거쳤다 해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섬세하게 살피면서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 수요자가 외면하는 정책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습니다.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엔 충분한 설득과 공감 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용문을 길게 읽어드렸습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바로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공항을 둘러싼 제주 현실과 문 대통령 발언 사이의 간극, 이 차이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제주 도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제주에서 본 세상 여순기획 두 번째 시간으로 제주 4.3과 여순사건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각 상임위별 주요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은 환도위와 문광희 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제주 도라르방을 기반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KBS를 통해 전국에 방송됩니다. 3년의 기획 끝에 탄생한 제주형 탐험 애니메이션을 미리 만나봅니다.